이번 시간에는 입체 도형에 대한 특성을 요약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면체, 면이 여러 개 있다. 그런 뜻이죠. 기둥, 뿔, 대의 특징. 여기 이제 기둥은 올라갈 때다 평행하게 올라가요. 뿔은 꼭지점에서 만나죠. 대라는 것은 이 뿔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잘라서 위를 평평하게 만든 것을 대라고 부릅니다. N각기둥, N각뿔, N각대에 대해서 면수는 면은 요 면이죠. 옆면, 밑면, 위면. 각기둥은 N 플러스 2개가 있어요. 각뿔은 N 플러스 1. 각대는 N 플러스 2. 각기둥과 같죠. 모서리 수는 3N, N각뿔은 2N, N각대는 3N, 꼭지점 수는 2N, N 플러스 1, 2N 이렇게 돼 있어요. 각대와 각 기둥은 같아요. 단지 모양만 이렇게 수축되는 모양이죠. 위로 올라갈수록. 정다면체의 특징을 봅시다. 정다면체는 면이 다 똑같아. 그래서 하나, 둘, 사면체, 육면체, 8, 12, 20, 다섯 개밖에 없어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면수, 면 모양, 변의 수, 꼭지점의 수, 꼭지점의 면수, 이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곳은 뭐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특수한 경우, 뭐요 정도는 좀 암기를 하면 좋고, 나머지는 이렇게 참고로 좀 하고, 만약 문제에 나온다면 할수 없이 이제 그때는 좀 외워야 될것 같은데, 기억해둬서 꼭 나쁠 건 없죠. 회전체, revolutionary body 이렇게 불러요. 평면 도형을 직선 축으로 회전할 때 생기는 입체죠. 그래서 원기둥은 이렇게 사각형, 직사각형을 축으로 돌리면 원기둥이 되죠. 직각 삼각형을 회전 축으로 해서 돌리면 원뿔이 되죠. 사다리꼴을 이렇게 돌리면은 원뿔 대가 돼. 그리고 반원을 이렇게 돌리면 구가 돼요. 이걸 우리가 회전체라고 부르는 거죠. 문제를 통해서 좀더 알아봅시다.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를 구하죠. 밑에 직육면체가 있어요. A는 10, B는 5, C는 7이야. A는 A, B, C, C가 높이죠. 그러면 이제 부피는 V는 3개를 곱하면 돼. 10 곱하기 5 곱하기 7에서 350. 무슨 얘기냐면 밑면적 구하고 높이를 구해. 그러면 350이 되죠. 겉면적 S는 S를 보면 이게 두 개씩 있어요. 마주 보는 면이. 옆에 두 개, 위아래 똑같은 것이 두 개씩 이렇게 겹치죠. 그래서 여기 2를 곱하고 그다음에 요 3를 이렇게 교차적으로 10 곱하기 5, 5 곱하기 7, 7 곱하기 10 하면은 이제 요 면의 면적이 생기죠. 2를 곱한 거예요. 두 개씩 있기 때문에. 그다음 2 곱하기 155에서 310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원기둥의 부피와 건널비를 구하시오. 밑에 원기둥이 있어요. 근데 반지름이 3, 높이가 10에. 그럼 부피 V는 파이 R자승 하면은 요 밑에 원의 면적이죠. 거기다 높이를 곱하면 돼. H를 곱하면 돼. 파이 R자승은 어떻게 돼? R이 3이니까 3, 3은 9. 90파이가 되죠.
H는 10이야. 그러니까 10을 곱하니까 90이 되는. 9파이에다가 10을 곱하니까 98이 되는. 그래서 파이를 3.14에 집어넣으면 282.6 정도 돼요. 겉면적 S는 여기 이제 요 원이 두개 있죠. 위아래로. 파이알자승 원이 두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는 2πr에지야. 2πr은 뭐냐면은 요한 변의 길이는 요 원의 요 둘레와 같죠. 그래서 2πr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h는 높이니까 이것은 옆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2πr을 끄집어내면은 공통이니까 r 플러스 h가 되고 2πr 3 그러면 3 플러스 10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럼 78파이. 그러면 244.92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는 원뿔의 부피와 겉넓이를 구하시오. 반지름이 3이고 높이가 4. n은 이제 측면의 길이가 5인 원뿔의 부피와 겉면적을 구하는 거죠. 그럼 부피는 3분의 파이 알 자승 h. 이게 여기 밑에 있는 원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하고 3으로 나눠줘야 돼. 여러분들 3이라는 것은 원뿔, 각뿔 다 3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원의 넓이 파이 알 자승 곱하기 높이 h에다가 3 나눈 거죠. 3이 이렇게 하나 없어지면은 4, 32, 12파이는 약 37.68 되죠. 요 겉넓이는 이제 파이 알자승 요거 요 원의 넓이. 그 다음에 이제 요 부채꼴을 해야 되는데 요것이 이제 빗변이 L이기 때문에 파이 L자승은 전체 이렇게 큰 원의 넓이가 되겠죠. 큰 원의 이렇게. 그 중에서 요것만 원하니까. 근데 요거의 비율이 원주의 비율하고 같아. 큰 원의 그 둘레는 2파이 L이죠. 근데 요만큼, 그 중에서 요만큼이니까 요것은 2파이 R이 돼. 비례가 같아. 2파이 L분의 2파이 R을 하면 돼. 물론 이것은 이제 각도를 알면 360도분의 요거 하면 되겠죠. 각도의 비나 원주의 비나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제 약분이 되죠. 이렇게 2파이 2파이 없어지면은 파이 알 자승에 파이 여기 L이 또 없어지죠. 하나씩 파이 알 L R이 돼. 그러면 이제 파이를 뽑아내면은 알 자승은 3이고 L R은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5가 되죠. 그래서 9 더하기 15파이가 돼서 그러면은 24파이가 돼서 75.36이 돼요. 그다음 사각뿔의 부피와 겉넓이를 구하시오. 사각뿔도 밑면적 곱하기 높이 나누기 3이 돼야 돼. 이렇게 밑면적 곱하기 높이 나누기 3. 이것은 다시 강조하지만은 뿔이나 각뿔이나 원뿔이나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밑면적은 6636이야. 636이죠. 높이는 4야. 4가 되죠. 나누기 3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럼 2612 곱하기 4니까 48이 돼요. 그 다음에 겉면적은 요 밑면적하고 여기는 이제 여기가 다 똑같아. A1, A2 이것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4배를 해도 돼요. 이렇게. 밑면적 더하기 요 삼각형 하나. 요 삼각형의 이제 면적은 이렇게 수선은 어떻게 돼? 수선이 5죠, 여기. 5로 주어졌으니까. 여기는 6이 돼.
6 곱하기 5 나누기 2 하면 되지. 그러면 이렇게 15가 되죠. 3으로 나눠져서 4배를 하면 60이 되지. 거기다가 36 밀면적을 더하니까 96이 되죠. 9의 부피와 겉넓이를 구하죠. 이건 뭐 외워야 돼요. R은 반지름인지 아 5로 주어졌으면 3분의 4파이 R 3승이야. 우선 이제 미적분을 배워야 증명이 되는데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3분의 4파이 5의 3승 해서 그러면 5의 3승하면 125, 4 곱하면 500파이가 되죠. 대충 계산하면 523.3 돼요. 넓이, 걷는 넓이도 똑같아. 4파이 R 자승 돼. 4파이 5의 자승 하면은 100파이가 돼서 314 되죠. 그다음 기울 원뿔의 부피를 구하죠. 이렇게 이제 원뿔을 이렇게 기울이었어. 근데 높이는 똑같아. 그랬을 경우는 부피도 똑같아요. 부피. 그래서 부피는 그냥 파이 R 자승 H 같아. 기울이나 똑바로 세우나 부피는 똑같은데 단지 이렇게 기울이면은 겉면적은 달라지죠.